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많이 요청하신 그겁니다. B50 품질 비교표 리뉴얼입니다. 벌써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범위였죠. 젠3 5600X라든지 5800X, 이게 게이밍 CPU로 정말 널리 팔리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어때요? 뭐 4,50만 정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보드를 쓰고 싶지 않으신 여러분의 심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외에 뭐 크게 또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네 가지 이유가 B450 보드는 가성비는 참 좋지만 아직 베타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다. 뭐 PBOC 클럭 저하나 아니면은 꺼짐 증상, 사용하다가 갑자기 픽 꺼지는 경우 저도 겪기도 했었고 실제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찝찝해서 못 쓰겠다 넘어가고, X570 보드는 너무 고가가 아니냐, 내가 비록 CPU 4,50만원짜리 사겠지만 그래도 저 30만원 40만원 고가의 보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또 X570도 넘어가고, 뭐 칩셋 팬이 싫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AOE그룹은 봤는데 신성조의 품질 비교표를 보니까 마땅히 쓸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 저도 공감해요. 전체적으로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A320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것도 넘어가고, 300시즌 아직 지원조차 하지 않죠. A320이나 X370이나 AB350 같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조 바이오스 정도만 실험적으로 배포되어 있고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B550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난리예요. B550 쓸만한 보드는 전부 시장에 물건이 없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던데,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때문에 잠시 물건을 동결시켜놨다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 물건이 너무 인기리에 나가서 다음번 입고 때까지는 물건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나마 대체할 제품 찾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적으로 표를 보면서 과연 어떤 제품이 그나마 쓸만한지 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아수스 제품, 에이서스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이서스 제품의 프라임 시리즈는 뭐 KA+ 따질 것 없이 좀 많이 아쉬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B450 중에서 좀 괜찮은 제품 수준의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1+2 MOSFET을 가지고 있고, 뭐 4페이지라든지 아니면 2+2 MOSFET을 가지고 있고 4페이지 정도를 어디에? 코어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SOC 전원부가 2페이지 정도 있고요. 총 페이지가 뭐 광고로는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4+2 아니면 그냥 초코만 더 박아놓은 4+2 아니면은 1:1 구성처럼 페이크를 친 듀얼 아웃풋 4+2 페이지입니다. 사실 구성은 똑같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 세 개는 그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방열판이 좌측에만 있거나 아니면 좌측 상단에, 좌측하고 상단에 두 군데 다 있거나 뭐 요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놈들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차라리 B450 가지. 별 값어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하고 이제 녹색 칠한 거 한번 보죠. 터프 게이밍 시리즈 그리고 로그스틱스 A 정도가 있겠네요. 터프 게이밍 시리즈는 일단 드라이버 MOSFET을 채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MOSFET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요? 뭐 닥터 MOS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이버 MOS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통합 MOSFE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거는 이제 상하 MOSFET을 하나의 유닛에 통합시켜놓고 그 안에 컨트롤러까지 박아넣은 제품으로 나름 N채널 MOSFET보다는 효율도 좋고 고가에 속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MOSFET 쓰는 게 똑같은 숫자면은 당연히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N채널 MOSFET 쓰는 거다. 원래는 고가의 보드 아니면은 이런 거 쓰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중급형에도 요걸 달아주더라고요. 어쨌든 페이지 형태는 듀얼 아웃풋 형태로 4페이지로 봐야 되겠지만 드라이버 MOSFET 8개를 코어에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다가 SOC에도 드라이버 MOS를 두 개를 사용했네요. 이 정도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에요 하실 텐데, X570 프라임 P라고 그나마 하급 X570 중에서 제가 자주 추천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랑 동급이에요. 그 제품 가격이 한 20만원 초중반 정도 하니까 그보다 6-7만원 싼 가격에 비슷한 품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방열판은 오히려 그 제품보다 더 큰 게 달려있어요. 뭐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2.5기가 램 그리고 오디오 AS1200을 사용했습니다. 와이파이 모델도 따로 나오는데 AS200이라는 꽤 괜찮은 와이파이 모델을 달아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비싸요. 어쨌든 이 터프 게이밍이 이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CPU까지 커버가 돼요? 5900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물론 뭐 제가 5900에 저 보드를 아주 권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거보다 좀 더 높은 엣지, B50 엣지를 권장하는데 이 정도로도 커버가 되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5600이나 5800 쓸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제품이고요. 요 M보드 말고 M 안 붙은 풀사이즈 보드도 있는데, 심지어 풀사이즈 보드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M보드랑 전원부 구성 똑같고,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 뭐 블루투스 이런 거 모든 구성 다 똑같아요. 방열판 사이즈조차 약간 더 크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쓸까요? 저는 미리 조금 사놨습니다. 요 B50 M 안 붙은 터프 제품을요. 물론 몇 장 안 샀어요. 저도 뭐 지금 5장, 6장 이래 갖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제품 괜찮아요. 18만원 주고 살 쓸만하고요. 이걸로 5900까지 커버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쓰면 좋겠죠. 다만 아쉽게도 터프 게이밍 M 플러스나 아니면 터프 게이밍 플러스 제품은 한 4일 전부터 품절 상태입니다. 저는 그 전에 사놓은 거고요. 제품이 나와서 똑같이 18만원에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상태는 품절이다, 구할 수가 없다 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틱스 A는 어떨까요? 요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요거 한 24만원에 팔았던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거보다 뭔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비록 트리플 아웃풋 형태지만 총 12개의 드라이버 모스를 코어에 할당합니다. 출력량이 600으로 위에는 400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5950까지 사실 커버가 되는 제품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3950, 5950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다 화이트 색상이라서 좀 이쁘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스틱스 제품이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그냥 봐도 이뻐요. 화이트가 아니라고 했더라도. 그런데다가 랜더 인텔레 2.5기가 뭐 ALC1220 썼고, 와이파이는 미지원인 거 빼면은 뭐랑 똑같습니까? 스틱스 F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X570 스틱스 F 혹은 B50 스틱스 F랑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게임 엣지랑 와이파이 지원 유무를 빼고는 거의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판매가 되고 있었다면 게임 엣지 못 샀을 때, 또 그리고 화이트의 아수스 조금 더 괜찮은 AS 공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사볼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품절이에요. 물건 없어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 물건 없다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방열판 사이즈도 뭐 그리 작지 않은 방열판 쓰고 있고, 이거 왜 검은색을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방열판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흰색이에요. 여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진 보면은 좀 괜찮은 제품이니까 한번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틱스 B50i ITX 제품입니다. 아직 판매하고 있어요. 요거 400A급이니까 누구랑 비슷하죠? B50 터프 시리즈랑 비슷해요. 방열판이 조금 작긴 한데, 그거를 저기에 펜을 하나 달았어요. 미니펜. 지금 주황색 칠해놨죠? 펜 하나 달면서 충분한 쿨링을 이뤄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뭐 5600, 5800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5900도 사실 커버는 됩니다만 이거보다 동일한 가격에 더 좋은 ITX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전원부 구성은 보시다시피 듀얼 아웃풋 4페이지고 총 드라이버 모스는 코어에 8개 그리고 SOC에 2개. 자, 주황색 칠해놓고 녹색 칠해놨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400A급이에요 뭐 랜, 오디오, 와이파이 다 문제없는 제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추천하기에는 가격도 조금 비싸고 동일한 가격에 약간 더 높은 ITX 제품이 있다. 스틱스E는 국내 출시된다는 얘기를 아직 듣질 못했어요. 출시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XE도 있고 그런데 얘네는 미출시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스틱스A보다 더 좋은 제품인데 출시 자체가 불투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괜찮은 스펙에 아수스 B50 거의 크게급도 있긴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X570 크게급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넘어갑니다. 자, 아수스는 이렇게 마음을 짓고 지금 쓸만한 건 다 품절이다. 만약에 품절이 아니라면은 아스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고, 이게 풀사이즈 보드거든요. 요게 없을 때 뭐 M보드 정도도 대안으로 쓸 수는 있다. 그리고 흰색 이쁜 제품 쓰고 싶은 분은 스틱스 A도 게이밍 엣지와 비슷한 품질 가지고 있다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즈라 거는 지금 물건이 꽤나 있어요. 구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에즈라 거 한번 보죠. 일단 HDV 노답입니다. A320 최하급 제품하고 동일한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완전 뭐 없어 보이죠. 야, 위에 거보다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승준님 이거 뭐 많이 다는 것 같은데요? 네. 구립니다. 못 본 척 하세요. 못 봤다 하고 넘어가고. 그럼 팬텀 게이밍은요? 팬텀 게이밍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페이지 숫자가 두 개 더 많다는 거지 위에랑 구성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어요. 쭉쭉쭉 다 넘어가야 돼요. 웃기게 더블론 다 넣어놨네. 그래서 프로포 팬텀 게이밍 ITX AC 다 별로입니다. 출력량도 뭐 택도 없게 낮아요. 이거는 뭐 B50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B450 어지간한 급한테도 밀릴 정도로 구립니다. 그렇다고 뭐 이더넷 칩셋을 좋은 거 쓴 거 아니고 인터넷 칩셋을 근데다가 뭐 오디오 칩셋을 좋은 거 썼다 하기도 좀 그나마 프로포만 나쁘지 않은 거 썼는데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넘어가요. 그럼 얘는 어디부터 해요? 스틸 레전드부터 좀 다릅니다. 스틸 레전드 M부터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틸 그냥 풀사이즈 스틸 레전드보다는 전원부 페이지가 부족해요. 무려 4페이지나 차이 납니다. 더블로 썼기 때문에 제대로는 그냥 8페이지라고 얘기해도 돼요. 코어에 8페이지를 할당했고 SOC가 뭐예요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전원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SOC는 언코어 부분,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GT 같은 거나 아니면 IO 입출력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여기 뭐 맨콘도 들어가고 기타 센서 들어가고 코어가 아닌 모든 부분을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주홍색 칠해놓은 제가 V코어라고 얘기하는 코어에 직접적으로 전원을 할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무려 8페이지 드라이버 모스 400A급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네요? 엄청 비슷한 것 같은데 뭐랑 비슷했더라 하면서 위에를 보면은 아수스 터프랑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더 싼데요, 아수스보다. 근데 왜 얘는 안 칠해놨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아수스랑 얘랑 비교하면 5,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아수스 풀사이즈 보드랑 얘랑 5,000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동등하다 쳐. 근데 방열판이? 방열판이 이거 왜 이렇게 얇지? 기분 탓인가? 아수스가 한번 올려서 볼까요? 아수스 방열판 진짜 크죠? 통째 금속이에요. 근데 밑에는 어디 갔어? 스틸 레전드 옆에 뭐 큰 거 붙어있는데요. 저거는 플라스틱이고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방열판이에요. 방열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고출력 CPU를 받는다. 예를 들어 뭐 5900이나 3900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 돼요. 물론 뭐 얘도 오디오랑 이더넷 칩셋은 나쁘지 않은 거 쓰는데 아무래도 추천하기에는 좀 떨어지죠. 방열판이 너무 치명 탑니다. 근데다가 에즈락인 거 치고 별로 싸지도 않고요. 아수스랑 5,000원 차이면 아수스 거 쓰지 에즈락 거 안 쓰죠. 그래서 M보드는 녹색 칠을 안 해놨어요. 자, M이 안 붙은 스틸 레전드는 가격이 대폭 오르는 대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전원부는 12페이지입니다 코어 기준으로. SOC 두 개까지 포함하면 총 14페이지. 보시다시피 뭔가 많이 붙었죠. 4개가 더 붙어있어요. 이 정도면은 무슨 급? 게이밍 엣지급 또는 아까 봤던 스틱스 A급. 스틱스 A보다는 그래도 한 2, 3만원 쌉니다. 2, 3만원 싸요. 근데 방열판을
똑같은 거 썼어요. 아까 내가 지금 위에 방열판 플라스틱 덮어놔서 온도 안 좋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 썼습니다. 그래서 스텔레전도 사실 녹색으로 칠해놓긴 했지만 사실 추천 잘 안 했어요. 다만 지금 물건이 없을 때 대처품을 쓴다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당장 5800? 뭐 5600 쓰고 싶은데 비오공 쓸만한 게 안 보이는데 게임 엣지는 품절이고 그럴 때 쓰는 거는 말리진 않을게요. 어제 하면 엣지윈 거 쓰시고요. 익스퍼는 스텔레전드랑 쌍둥이입니다. 뭐가 다른데요? 아, 네. 버튼이 있어요. 전원키는 버튼이 메인보드에 붙어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색만 파란색으로 바뀌었지. 예. 방열판 사이즈나 전원부나 뭐 이더넷 최세션 어디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스텔레전드보다 2만원 비싸죠. 살만한 값어치는 마땅히 없어요. 버튼 두개 붙었다고 2만원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원가에서. 그래서 이거 녹색 칠해놓긴 했지만 사라고 칠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여기서 낫다 정도 표시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팬텀 게이밍 ITX 볼게요. 요거는 쓸만해. 왜 쓸만하다냐고 쓸만하다고 하냐면은 ISL 90A급 MOSFET을 6개나 사용했어요. 코어 부분에. 그래서 540A급으로 아까 아수스 거보다 140이나 더 높아요. 아수스 TX는 400이었죠. 그보다 훨씬 높은 출력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급 정도 되면 방열판만 충분하면, 또 방열판은 얘 통짜 금속을 쓰거든요.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저 부분이 통째로 금속입니다. 통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3900? 싹 가능. 5900? 싹 가능. 5950은 적절한 쿨링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 생길 정도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ITX 좀 저렴하게 짜시려고 하시는 분, 그 확실히 뭐 전원부 쪽에 어느 정도 쿨링도 신경 쓴다 하면 최상위 CPU까지 사용할 수 있는 ITX 보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도 좋은 거 쓰고 오디오 칩셋이나 인터넷 칩셋도 특별히 나무랄 부분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PG 벨로시타. 벨로시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익스포랑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를 거 없어요. 다만 방열판에 그 두 개 연결해주는 히트파이프 하나 꽂아놔서 전원부 온도가 조금 더 잘 잡히긴 해요. 뭐 한 4-5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 위에는 원래 발열이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위에 부분이 뭐 좌측하고 안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얇은 방열판 하나로 버티다 보니까 스텔레전드하고 익스포가 온도가 높은 건데 그 중앙에 히파를 하나 끼워놨어요. 그럼 위에 부분에도 히파로 발열이 전달되니까 아무래도 좌측의 온도가 좀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도가 약간 더 낮게 나온다. 뭐 그 정도 장점. 근데 이걸 27만원에 산다? 애매하죠. 카본이 정상적으로 판매된다면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카본 소표만 할 거예요. 자, 그럼 타이치 한번 볼게요. 타이치가 그 보시면은 벨로시타보다 딱 2페이지가 많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벨로시타로도 550 사실상 커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이거를 더 주고 사야 될까?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다고 뭐 외형적인 걸 빼고는 특별히 막 옵션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와이파이 붙은 벨로시타에 2페이지 추가했다 정도 수준인데, 물론 X570 타이치보다는 또 급수가 높아요. 그래서 싼 맛에 약간 급수 높은 제품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봤는데 40만원이야 애즈락인데?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해요. 특이하게 램소켓은 티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풀뱅 오버가 잘 될 거다 뭐 이런 걸 막 관광하는데 잘 모르겠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에즈락은 뭐 지금 현 시점에 살 만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스틸 레전드 풀사이즈 보드 M이 안 붙은 제품 그거 하나 정도는 뭐 게임 엣지 대처품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엣지 나오는 걸 못 참겠다면, 당장 구해야 된다면.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은.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 얘네는 하급부터 상급까지 거의 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드라이버 모스펫이 좋다고 했죠. 근데 대충 어로스 M 어로스 프로까지는 싹 다 N채널 모스펫인데다가 구성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 10페이지라고 표기된 애들도 실제로 10페이지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1대1 구성으로 10페이지를 만든 거라서. 그러면 뭐랑 비교하면 여러분 알아듣기 쉬울까요? 네, B450 L보다 1페이지 많은 수준. B450 좀 상급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요새 막 드라이브 모스 찍혀나오는 그런 상급 제품 말고 그 이전에 좀 구형 제품들 상급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크게 장점이 있는 애들도 아니고 보시에피 이전에 칩셋 이기가 짤랜 그냥 제일 싼거 쓰고 있고, 오디오도 맨 밑에 있는 M 어로스 프로 빼고는 싹다887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엄청 싸다카기 좀 그렇고, 11만원이면은 나름 괜찮은 B450 살 돈이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에서 내가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다만 이 얘기는 할게요. 5600은 여기 거뭐 써도 커버는 됩니다. 5600은 5600은 여기 거뭐 써도 돼요. 다만 5600X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40만 원돈 하는데 이든에 떨어지는 거나 오디오 떨어지는 거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전원부도 구린 거. 그래서 저는 뭐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전원부가 비록 문제는 없더라도. 자, 쭉쭉쭉 넘어가고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어로스 P부터 봅시다. 제가 이거 꿀템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게 제품이 품절이 안나 있었고 정상적인 가격이 16만 5천원 정도였습니다. 16만 4천 5천원 정도 됐어요. 이게 왜 꿀템이냐면은 더블러를 사용했고, 보시피 5 플러스 5페이지. 이거 더블러 사용 안 했던 걸로 기억한대. 이거 듀얼 아웃풋 안 했어요? 듀얼 아웃풋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근데 내가 어느 쪽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듀얼 아웃풋인 것 같은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더블러 사용 안 했더라도 여튼 약 10페이지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리얼 페이지 기준으로 10페이지 아니면 더블러 칩셋 썼는가 애들하고 10페이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실제로 페이지 표기는 듀얼 아웃풋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냥 드라이브 모스 10개 썼다는 얘기예요 코어에. 그래서 500A급이래요. 잠깐만요. 아까 이 정도급 딴 애들은 보니까 거의 20만원에 다 달았는데. 맞아요. 보시다시피 스틸 레전드 18만원 가까이 했는데 400이었잖아요. 아저스 터프 게이밍도 18만원 가까이 했는데, 아니 18만원 넘었지. 근데 400이었잖아요. 이거는 16만 얼만데 2만 정도 싼데. 500A급이에요. 그렇다고 또 방열판 작은 거쓴 것도 아니에요. 방열판 큼직하죠.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놈만큼은 금속 방열판이고 그 외에 외곽 부분은 플라스틱 부분이 한데, 플라스틱 부분이 그 금속 방열판을 가리지도 않아요. 덮으면은 쿨링이 구려지거든요. 안 덮어지게 잘 짜놨습니다. 근데다가 이전에 14하고 오디오도 괜찮은 거 썼네요. 네, 맞아요. B550 박혀퍼보다도 소폭 윗급이에요. 진짜 꿀템이에요. 근데 제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USB 2.0 포트가 인식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해결된 버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 뭐 업데이트 하다 보면 언젠가 해결될까요? 당장에는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다양한 게 혼용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2.0 그렇게 안 중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요보드 물건이 판매가 된다면 꿀템으로 살만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품절 못 삽니다. 없어요. 한번 어로스 엘리트 한번 봅시다. 어로스 엘리트 V2가 나왔던데 이 V2는 뭐예요? V2 안 붙은 애들. 그냥 어로스 엘리트는 더블러를 사용했어요. IS에 6617A를 썼는데 이 V2 붙은 애들은 더블러를 빼버렸어요. 듀얼 아웃풋 형태로 바꿨습니다. 듀얼 아웃풋 형태로 바꾸면은 응답 속도는 빨라지언정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발열이 약간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W랑 듀얼 아웃풋이랑 실제로 부하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600A급 정도 되면은 뭐? 아, 5950 쓴데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5950, 3950다 커버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V2 써세요. 원가 절감했는 게좀 짱나긴 하지만, 가격이 원가 절감했는데 똑같은 게좀 열받긴 하지만, 저는 어지간하면 기존 버전을 쓰겠습니다. 여튼 V2 버전 써도 상관없다. 근데 V2 버전 품절이더라고요. 기존 버전은 일부 몰에서 판매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던 이두 제품은 거의 쌍둥이입니다. 그 부분 빼고는 똑같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품 22만원이면 엣지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맞아요. 엣지랑 가격이 비슷한데
와이파이 없는 엣지 정도로 품질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살만한 제품이다. 뭐랑 비슷하다? 스틸 레전드랑 비슷하다. 근데 솔직히 스틸 레전드랑 기가바이트 거 양자택일이라고 하면은 AS 선택하고 에즈락 갈래? 아니면 AS 포기하고 기가바이트 갈랜데 저는 AS 포기하고 기가바이트 갈 것 같긴 해요. 에즈온이 AS를 잘 주긴 하지만 애초에 잔불량이 적은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기가바이트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로스 프로 한번 볼게요. 어로스 프로도 V2 기존 버전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고 AC라고 적힌 애들은 와이파이 모듈이 기본 탑재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졌어요. 얼마? 어로스 엘리트에 비해서 3만 정도 올랐네요. 근데 전원부는 똑같네요. 네, 실제로 전원부는 동일합니다. 모스펫도 동일한 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2로 가면서 더블러가 빠졌고요. 듀얼 아웃풋을 바뀌었죠. 방열판은 조금 더 나은 거 써요. 이게 적층형 그 방열판이거든요. 요놈이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바람의 흐름이 흐른다면 기본적 통짜 방열판보다는 좀 더 잘 식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열판 빼고는 똑같아요. 심지어 AC 붙은 모델은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지원하는데 와이파이 품질이 매우 떨어져요. AC3168을 쓰고 있습니다. AS200이 아니고. 그래서 그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기가바이트 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로스 프로? ITX 어로스 프로인데 품절이에요. 품절이고 뭐 아까 위에 거 쑥쑥쑥 보니까 똑같네요. 뭐랑? 에즈락이랑. 네. 에즈락이랑 사실상 품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 모스펫 똑같은 거 써요. 페이즈 형태도 똑같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별 차이 없겠네요. 방열판 사이즈 차이 정도밖에. 근데 방열판은 기가바이트가 약간 더 나아요. 히파 이용해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칩셋 쪽에 있는 방열판 있죠. M.2나 뭐 그런 쪽에 있는 그 방열판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히트파이프로. 그래서 사이즈가 뭐 커지는 효과죠. 이쪽이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ITX 보드를 내보고 사라고 그러면은 사실 B50 ITX 어로스 프로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품절이라서 뭐 사지는 못합니다. 와이파이도 AS200으로 괜찮은 거 쓰고 있고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도 뭐 뭐라 할 거 없고 방열판 사이즈도 ITX 치곤 크고 전원부도 ITX 치곤 괜찮고 뭐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이 들어온다면 ITX 구성 생각하신다면 SFF 구성 생각하신다면 요거 한번 볼만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D. 비전 D는 뭐야? 어로스 엘리트랑 쌍둥이다. 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고 방열판 사이즈가 좀 줄긴 했어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3900이나 5900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실 바람의 흐름이 간다면 5950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얀색은 여러분 꾸미고 싶고 뭐 듀얼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듀얼렌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 흰색을 꾸미고 싶다 그런 사람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거의 40만 돈 하거든요. 비전 D 허세 가격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28만 정도 딱 정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우스 마스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죠. B50 킹왕 짱 제품입니다. 전원부가 와 어마어마해요. TDA 저거 상급 모스펫이에요. 드라이브 모스 중에서도 상급이에요. 21472 쓰고 있기 때문에 70A급 총 14개 그것도 컨트롤러 좋은 거 써서 리얼 페이지로 컨트롤 합니다. 최고의 제품인데 사실 뭐 젠2든 젠3든 오버 포텐셜이 그리 높지 않고 PBO로 썼는 게 여러분 수동 오버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급의 보드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품절 상태이기도 하고요. 가끔 이거 주문하신 분 있는데 저는 한 번쯤은 말라요. 굳이 그런 보드 갈 필요 없는데 아무리 5950이라 하더라도 굳이 안 가도 돼요. 난 꼭 하고 싶어요. 보드가 이뻐요 하시면 그냥 팔고 그런 게 아니면은 설득해서 네, 게임에 좀 내리고 그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판매 중이고 적당한 수준의 제품 쓰고 싶다면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로스 엘리트 V2든 노말이든. 다음은
MSI 제품입니다. MSI A 프로는 이제 국내 출시를 안 했으니까 무시하셔도 됐고요. 제가 비록 적어놨지만 바주카부터 출시가 됐다 생각하면 되는데, 바주카는 그냥 B450 박격포랑 동급이에요.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없죠. 가격도 비싼데 15만원. 박격포는 어때요? 박격포는 X570 카본보다 살짝 나을 정도로 뭐 드라이브 못 썼고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터프 시리즈보다, 터프 플러스보다 약간이나마 나은 전원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방열판도 충분히 큼지막한 걸 박아놨어요. 터프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어요. 듀얼 아웃풋 형태고 뭐 18만원. 그러니까 터프랑 이거랑 보통 둘 중에 선택이라 그러면 저는 박격포 쪽을 많이 밀었었어요. 가격 자체가 둘이 거의 똑같고, MSI가 뭐 AS가 좀 구리다곤 하나, 평균적인 품질이 소폭이지만 박격포가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박격포 물건 없어요. 박격포 와이파이도 물건 없습니다. 박격포 와이파이는 박격포에서 AX200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것만 다릅니다. 가격이 만원 차이도 차 안 났었는데 이거 꿀템이었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요. 저도 이거 못 구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머워크 한번 볼게요. 터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엣지랑 전원부 구성은 똑같아요. 방열판도 크고, 와 이거 위에 아까 쭉 봤을 때 누구랑 똑같아요? 어로셀리트랑 똑같고, 그리고 좀 비싸던 스틱스 A랑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600A급 괜찮아요. 유두급만 되면 약간 모르겠어요. 590, 390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열판도 좀 큰 게 달렸으니까 쿨링 솔루션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가면은 최상위 젠3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뭐 이덴 7셋 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기가 고장나도 2.5기가 꽂아 쓸 수도 있고, 오디오도 뭐 떨어지지 않은 거 썼고, 하여튼 다 괜찮은데 품절입니다. 품절이에요. 근데 이거 왜 녹색 칠 안 해놨어요? 게임이 엣지가 있어서 칠 안 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는 거 보면 할까요? 게이밍 플러스는 함정 카드입니다. 네.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B40 박격포에서 1페이지 붙었는 것 같은데요. 어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야, 방금 그 얘기한 사람 누구야? 나지. 똑똑하구나. 농담이고, 여러분 봐도 이거는 이제 좋은 느낌은 없죠. 이제 구성을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뭐 가격은 18만원이고, 이거 스파이 그냥 박격포 쓰거나 아니면 아까 터프 플러스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드넷이랑 오디오도 싸구려 썼어. 이건 겉만 그랬어. 안 제품이에요. 자, 게임 엣지는 왜 신수전 자꾸 밀었나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얘네는 이제 전원부 페이지 하나를 뻥튀기 시켜요. 그냥 무시하고 12페이지라 보시면 되는데, 듀얼 아웃풋으로 5페이지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럼 드라이버 보스가 10개가 사용되고 있겠죠. 600A급입니다 이거 아까 보시면 20만원 초중반 하는 제품들 누구? 아까 위에 많잖아요. 어로스 엘리트 아니면은 스틱스 A 혹은 스틸 레전드, 그 애들하고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열판 충분히 큰 거 썼어요. 사실상 거의 제일 큰 사이즈의 방열판 쓰고 있고, 근데다가 이더넷 오디오 아무 문제 없고, 와이파이를 기본 지원해 줍니다. 와이파이 모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엣지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22만원으로 터마워크랑 만원밖에 차이 안 났어요. 저거 해외 직구에도 15,000원, 2만원 정도 하거든요. AX200이. 근데 만원으로 기본 포함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게임 엣지 쓰라고 그런 거예요. 저게 그냥 와이파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블루투스 헤드셋도 쓸 수 있고 블루투스 마우스도 쓸 수 있고, 근데 와이파이도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X570 카본보다도 확실히 윗급인데다가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22만원. 그래서 많이 추천했는데 품절입니다. 없어요. 시장에 한 개도 없어요. 못 구합니다. 제가 못 구하면 여러분도 거의 못 구할까요? 이게 막 25만원에 올라와 있다고, 이게 신선적으로 좋다고 그랬다고 25만원에 샀으면 호구예요. 22만원일 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둔 가격에서 비싸봤자 만원일 때, 그럴 때만 이런 제품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는 똑같은 가격일 때. 여튼 정말 좋은 제품인데 품절이고 아니면 너무 비싸게 팔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게임의 엣지 ITX 보드도 있습니다. I라고 글자 하나만 딱 붙어있고 둘이 이름이 똑같은데, 요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위에 기가바이트 거랑 살짝 비교해보니까 기가바이트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 MP 시리즈가 조금 발열이 있거든요. 좀 발열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MP 시리즈는 ISL보다 약간 못해요. 약간 못해서, 못해가지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근데 나 출력량 자체도 조금 떨어지니까 요거 쓸 바에는 저는 어지간해서는 어러스 프로 ITX 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옵션은 서로 비슷비슷한데요.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본 와이파이가 있는데 요거는 품절 상태인데 실제로 판매될 때 약 26만 정도 하던가요. 게임 엣지보다 상당히 비싸요. 4-5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물론 게임 엣지보다는 좀 더 괜찮은 전원부를 선택하고 있어요. 21462를 썼는데 아까 제가 TDA께 좀 괜찮다 그랬잖아요. 효율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 그거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6+6 더블루를 사용해서 총 12페이지를 만든 형태입니다. 듀얼 아웃풋도 아니고 더블루도 썼죠. 더블루 썼는데다가 모스펫도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있고 페이지 숫자도 두 개를 더 늘렸어요. 4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냐 했을 때는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데 왜? 어차피 엣지로도 590이나 390이 커버되는데 굳이 이걸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원 품질이 더 좋은 건 맞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내가 지금 주홍색 칠을 잘못해놨는데 방열판이 저기까지 끝까지 가진 않아요. 저기 끝까지 가진 않고 끝에 한 1cm 정도는 플라스틱이고요. 그 밑에 방열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얘도 방열판 작진 않아요.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아까 저 위에 올라갔을 때 깃바 방열판 사이즈 요거 사이즈 정도쯤 돼요. 저게 저 부분이 저만큼 플라스틱이거든요. 중앙색 안 칠해졌는 부분이 좌측에 저 정도 사이즈쯤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방열판 작진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뭐 어쨌든 와이파이도 괜찮고 이거 에이스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품질이기 때문에 게임 엣지가 없을 때 대처품을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둘 다 품질이에요. 못 구해. 못 구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ITX 게임 엣지밖에 없더라고요. MSI 거. 유니파이하고 유니파이 X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갓나급이에요. MSI 거 B50 중에 최상위 제품. 그러니까 B50 어로스 마스터랑 비빌 수 있는 그 제품인데 TDA 21490으로 둘이 동일하게 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위에 건 확인 안 됐어요. 어쨌든 X랑 X 아닌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메모리 소켓 4개냐 2개냐 2개짜리가 램업은 좀 더 잘 되겠죠. 다이렉트 방식이니까 갓나보다도 더 좋고 더블로 썼고 방열판 큰 거 썼고 뭐 옵션도 하나도 밀리는 거 없는데 일단 국내 출시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스타라든지 아니면은 컬러풀 게 남아있는데 얘네는 스펙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품 자체가 싸긴 한데 퀄이 별로거든요. 솔직한 말로 아니 아까 좋다고 한 ISL 모스펫 얘는 쓰는데요. 얘 그 6페이지나 썼는데요. 심지어 리얼인데요.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심지어 저거 플라스틱 다 덮어놨더라 방열판. 이거 발열이 좀 노답이더라고. 그래서 GTQ가 별로고 이스파이 그냥 돈 2만원 더 보태서 저 나중에 박격포나 아니면은 터프 플러스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위에 MH 보면 가격은 싼데 전원부가 A320급이고 근데 그 컬러풀 거는요 컬러풀은 B450 그 스텔레전드급이거든요. 이것도 또 13만원 주고 사기에는 그냥 칩셋만 바뀐 B450 보드라서 좀 애매해요.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볼까 제껴야 돼요. 그럼 쭉 이제 한 6개 회사에 550 보드를 같이 한번 쭉 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대체품에 마땅히 있나요? 없죠. 드라이브 모스펫 썼는 그리고 이제 사운드랑 랜도 좀 괜찮은 거 썼는 거 고르려고 하다보니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대부분 다 품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어로스 엘리트 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로스 엘리트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 다만 엣지보다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 와이파이 모듈 없이 엣지랑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대처품은 그래도 쓸만하죠. 예. 그거 아니면은 한 달 정도 아니면은 2주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생각에는 저 인기 제품들 원래 들어온 텀이 2주 정도 되니까 지금 품질 났다 하더라도 10일 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저 인기 제품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B50 어로스 엘리트 쓰거나 이 어로스 엘리트까지 박살 났을 경우에는
스틸레전드 M 안 붙은 거 쓰시는 거 정도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ITX 보드 게임 엣지 지르는 것도 뭐 돈값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거 박격포 수준의 품질이 되거든요. 이거 찌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또 쓰라고 하자니 고목나무에 매미 같은 느낌이죠. ATX 보드면 그것도 좀 애매하고 결국 약간 기다려 달라. 그리고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 쓰는 게 어떠냐. 그럼 네 추천 제품 뭔데? 박격포 게임 엣지 MSI 게 진짜 싫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위에 쭉 올라가서 돈 좀 비싸더라도 스트릭스 A 아니면 좀 낮은 등급의 CPU 쓴다. 5800, 5600 쓴다. 그러면 터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터프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M 안 붙은 거. 그리고 나는 진짜 가성비 좀 빡빡하게 짜이고 싶고 그래도 드라이버 MOSFET 달린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거 B50M Pro P 쓰시면 될 것 같아요. USB 2.0 이슈는 기억하시고요. 딱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표에 보니까 오류가 한 세네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여러분 언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 한 번씩 검토해서 댓글 달린 거 보고 수정해서 표는 그 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뭐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수정 다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2시 반 정도 됐네요. 목이 많이 잠겨서 여러분한테 의사 전달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자막도 안 달 것 같거든요. 피곤해서 양해 좀 부탁드려요. 뭐 어차피 설명 대충 했어도 표가 뭐다?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표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후딱 튀어야지. 아 구독 고정에 눌러줄 거죠? 갑니다.